네,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네요. 저는 21살 호치킨 림프종 4기로 이제 항암치료 다 받았습니다. 근데 저는 제발 99%라고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저는 자취하고 형편도 어려워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얼마 전 산자나무라는 걸 알고 거기에 여러 가지 비타민이 들어있다고 해서 식사로 영양분이나 비타민을 섭취하지 못한 저에게 좋은 것 같아 비타민 열매를 꾸준히 섭취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? 그리고 저 같은 암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? 아, 참 답답합니다. 99%의 재발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 자취를 해야 되고 하는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젊은이다 라고 지금 답을 주셨어요. 참 딱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옛말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자세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. 질에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더 많이 듭니다. 한마디로 투병에 올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. 21살, 아직 갈 길이 먼 나이입니다. 림파종은 열심히 치료하면 나을 가능성이 있는 암입니다. 비록 4기지만 4기에서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암은 백혈병과 림파암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. 그러면 인생살이에 70, 80, 90 사는 그 인생살이에 2, 3년 투자해서 나머지 인생의 건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투자해 볼 만한 겁니다. 올인하십시오. 자취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. 정말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스톱하고 건강을 위해서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그런 정열이와 도전 정신이 부족해 보입니다.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십시오. 그것만이 사실 수 있는 길입니다. 뭐 어떤 건강에 좋은 뭐 병에 좋은 암에 좋은 어떤 식품 하나 먹었다고 또 뭐 산에 갔다고 병이 다 없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. 정말 토탈 케어 모든 치료를 다 해야 됩니다. 그래야만 어려운 상황을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갖고 젊은이답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. 그것이 가장 현명한 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